밥을 먹을 때잘 씹어야 된단 말이. 그래야 소가 앉아 들어간단 말이야. 이 목구멍이 뭐냐면은 골에 들어가는 이제 불목이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실 아니야. 방 아니야, 방. 여기서 이제 배가 부르단 말이야. 그래, 소장에서 이제 영양을 막 섭취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 죽을 때가 따뜻하단 말이야. 조금 더 대장에는 수분을 뺏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창자에서 대장에서는 수분을 빼가듯이 구두도 뒤에 가서 자침관으로 해가지고 냉기 습기가 빼준단 말이지. 그래가 쭉 나가면 이제 똥구멍이 뭐냐. 그 연도야, 연도. 노는 데가 그 굴뚝이단 말이야, 그렇지. 인체하고 똑같은 거단 말이야, 그들이. 아니, 재밌잖아요. 그 사람은 물을 먹기 때문에 아궁이가 위에 있다 말이야. 흘러내리면 물은 내려가는 거니까. 원리가 똑같네. 구두는 불을 먹기 때문에 오르는 거니까 아궁이가 밑에 있단 말이야. 이 원리가 똑같은 것이요. 근데 위아래를 이것을 내과라 하지 않고 외과라들 한단 말이야. 이몸 안에가 다 외과, 내과 나눌 때 나는 안내자니까 내과인 줄 알았는데 아니 외과에서 수술해. 이 창자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밖에 세상이야. 이 아궁이 입이 털이 있고 똥구멍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밖으로 본다 하더라고. 그게 외과야, 그거지. 이상 나는 무조건 이 외과는 있네. 피부 있는 게 외과고 이 속에는 전부 다 내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 전부 외과라 그러더라고. 그 재밌는 이야기야. 이 처음 듣는 거도 몰라. 한번 그 들어보죠. 수술은 외과에서 한단 말이야. 응? 그렇죠. 내과에서 수술 안 해. 외과에서 수술해. 이 맹장이니 뭐 위니 뭐 십이지장이니 대장이니 수술을 전부 다 외과 의사가 수술한단 말이야. 그 이상하잖아. 몸 안에 수술을. 그 고래 속에도 이거 밖의 세상인데 습기의 세상이란 말이야. 그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속은 이제 습기의 세상이다, 안쪽이. 항상. 그래서 이제 문구들의 이제 기초가 여덟 가지야. 8가지. 이 역기, 아까 청지 불 때니까 연기 하나 안 나고 싹 들어가다가 습기는데 열기가 들어가면 습기가 많아지니까 욱 이렇게 밀리는 오잖아. 아궁이를 막 오바이트 하잖아요. 그게 역기다 말이야. 거슬리 일어나니까 거슬리 일어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고래 바닥이 일반적으로는 점점 올라가면서 높죠? 그 어떻게 돼가 있대? 고래 바닥을 아궁이에서 점점 올라가죠? 네. 아니,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육락이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불은 올라가니까 구들장은 높여야 되는데, 냉습은 내려가니까 우목으로 할수 고래 바닥을 낮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낮게 이제 개사리 쪽에 물이 그렇지. 흘러들어가게. 그래야 잘 흘러나오니까 빨리 배출해야 되니까. 아궁 쪽으로 오면 불이 죽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게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동산 아랫목에서 불을 펴야 된단 말이야. 자연적인 불펜 날. 중간에 질문. 질문. 육락을 이렇게 하는데 그 끝에 주루턱을 쌌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주루턱에서 고이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옆에는 또 낮아. 아, 옆에는 또 낮아야 옆에는 되는 낮게 주루턱을 다 있어. 막는 게 아니고 가운데만 막고 양옆에는 가에는 또 낮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구두를 못 놓는 거야. 구두 교육을 안 하면은 실제로 놓는 거를 안 보면은 안 되는 실기 하실 거잖아. 거죠? 실기 하실 거죠? 어? 실기. 할 거죠, 오예. 시간 만 해. 예. 아, 나는 시간 한참 부족할 것 같아. 그게 아랫목에서도 불을 펴야 되잖아요. 아랫목에도 불을 펴야지. 그것도 뜻이잖아요. 예, 그것도 아이고, 뜻이죠. 뚜끈뚜끈해. 불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궁이가 지금 저 있잖아. 집중을 집찍기 배운 사람이 아궁이가 여기 2시간 저기죠. 배워가지고 아궁이. 집중한다고 아, 여기, 여기 아랫목이네. 여기서 2시간 배워가지고 교수법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자신 있어요 그러더라고. 불을 밀어야 되잖아요. 아까 원리를 동산 한번 동산. 회사에서 동산은 옆을 불 펴는 거예요. 네?
교육이 된다고. 또 구체적으로 나와 이건 이제 자동차 예, 예. 크게 한바탕으로 예, 예. 외국에 들어오면. 그다음에 역행. 그다음 네 번째는 역행. 힘있게 불을 밀어야 되잖아요. 아까 그 큰 방에 불 떼자마자 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물러가 죽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 때문에. 저 같은 거. 그럼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잖아요. 그 불 조금 떼는데도 연기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게 역행이란 말이에요. 역행. 세게 가는. 그 이 역행은 어떤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뒤에 또 강의가 아. 있어. 너무 짤르니까 강의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얼굴을 한번 보여주는 네. 거예요. 여덟 가지를 잘 생각해라 그 소리요. 그 다음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 막 세게 일 가는데 빠지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이 전법에 있어서 장사진 전법이 있어. 이 뱀, 흰 뱀같이 막 이렇게 기마병이 막 적진을 향해 막 치고 나가면 막 가는 그게 그 첨진법이래 가지고 첨단할 때 이 뺄수가 창으로 간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적진을 뚫고 나가는 이게 이제 있고. 그러면 빠져놓는 것을 잡으려면은 하객진이라고 이수신 장군이 이렇게 딱 도망가다가 날개 펴다가 잡아먹는 방법이 전법에서 하객진 전법에서 어린 하객진이라고 그게 치고 맞고 치고 맞고 해줘야지 치기만 해도 연도도 다 빠져버리잖아요 여기가 근데 오지도 않는데 저 자침 저 주루뚝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더 냉습이 차버리잖아. 그게 우리 이게 묘하단 말이에요. 역행다 하면은 막아줘가지고 막아주면 불길이 운목에서 그만치 길어지잖아요. 충혈이 많이 된단 말이야. 바로 나가지 않고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운목에서도 불을 펴야 되잖아. 아랫목에서도 펴고 운목에서도 불을 펴야 되잖아요. 이게 주루뚝. 그 다음 돈니. 돈니는 연도인데 수평 연도인데 보통 굴을 놓는 사람들 가만히 가보면은 그 철물점에 굴뚝이 이렇게 그 THP가 있자 시커먼 거 그거 200mm 직경 20cm를 하나가 4m더라고 4m 사오가지 1m 딱 잘라가지고 연도로 딱 하고는 3m를 굴뚝을 딱 씌운단 말이야. 이것이 틀린 이야기요. 배로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 연도는 200mm에 400mm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음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 내용이 나와요. 그때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뚝은, 아까지 봤죠? 이중 굴뚝? 네. 굴뚝이 차면은 배인이 넣잖아요. 배인에 넣었다는 건 아궁이 불이 깊이 안 들어간다는 거요. 그게 공기가 보온이 잘 되잖아요. 이게 마오병이 그지 공기청이 있잖아요. 안 심거든. 굴뚝에 이 정도로 해줘야 된다. 300mm, 200mm. 그럼 300mm, 200mm한테 그 사이에 흙을 넣어 채우는 거 아니면 공기를 그대로 놔두는 거지. 이럴 때는 장치를 그래 해줘야 된다. 아니, 그렇게 넣을 때 200mm 있고 300mm 있으면 이 사이에 뭐 보온제를 채우는 드로폼이나 이렇게 보온제를 해주면 더 좋겠네요. 그냥 공기로만 놔두는 거. 아니 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알아서 잘 빠져요. 굴뚝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굴뚝. 그것도 뒤에 나와. 이제 내가 대충 여덟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이제 머리를 내가 지금 세뇌시키는 거다. 뭐 여덟 가지로 내 교육법으로. 자 그러면은 구둘만 그러느냐? 우리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자, 기마 자세 한번 해봅시다. 승지들. 이게 역기단 말이에요. 힘을 모은단 말이에요. 거슬리가 힘을. 역기. 그러면 툭, 이거 육나가 아니야.